빵순이의 일기. 오늘의 일기. 요즘 들어 머리가 이상하다. 수업시간 선생님 설명을 다 알아듣겠고 문제도 곧잘 풀린다. 뭐지? 채점을 해보니 웬일이지? 3장 연속 다 맞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필받은 나는 우등생으로 거듭나겠다는 푸푼 꿈을 안고 이틀 연속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했다. 눈에서 레일저가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저래, 나는 저래. 3일째 되는 날, 학교 수업 시간에 병든 닭처럼 하루 내내 졸던 나는 집에 와서도 졸고 저녁밥도 생략한 채로 졸고 다음날 아침까지 잤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내 눈은 다시 예전처럼 멍해졌다. 빵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유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황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황쌤의 과학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단원 들어가죠. 그죠? 자, 단원명은 바로 운동과 에너지라는 물리 파트입니다. 네, 물리 파트예요. 여러분들 교환 다운 받아주시고. 자, 앞서서 황순이가 자, 선생님 앞부분을 사실 읽으면서 좀 그랬어요. 그쵸? 요즘에 이상하대요. 선생님 설명을 막 알아듣겠고, 문제도 곧잘 풀린대요. 보통 이게 그게 정상 친구들인데, 황순이는, 그죠? 사실 선생님은 사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 이상하다. 문제가 잘 풀린다. 선생님 하는 말씀을 곧잘 알아듣겠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깐 이제 애가 좀 똘똘해진 거죠. 그쵸? 그래서 막 이제 박차를 가해서 난 이제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한 이틀 좀 빡세게 이제 공부를 하더니, 다시 이제 훅 자죠? 다시 이제 멍청한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이번 강의 제목이 공부도 등속 직선 운동으로 라고 했는데, 사실 등속 직선 운동이 뭐냐면 등속, 빠르기,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 다음 거기다 이제 직선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방향도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방향도 안 바뀌고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의 생명은 그죠? 꾸준함이죠. 꾸준함. 그러니까 성실함과 꾸준함과 그다음 열정과. 그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꾸준함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살다 보면은 좀 오늘 하루만 이렇게 놀고 싶겠다. 진짜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오늘 하루는 좀 놀고 싶고. 오늘 하루는 좀 어떻고, 좀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치?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꾸준하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공부의 생명은 역시 꾸준함입니다. 그거 선생님이 이제 등속 직선 운동으로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제 여기가 운동과 에너지라는 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등속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목엔 그냥 등속 운동. 여러분도 아마 교과서나 교재도 그냥 등속운동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개정이 되면서 사실 여러분 선배들은 물체 운동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공부했어요. 등속직선, 뭐 등속원운동, 포물선, 진자운동, 뭐 등가속도에서 막 되게 세분화해서 공부를 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되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좀 작아졌다고 해야 되나, 축소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그대로 유지하실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모저모 여러 가지 좀 알고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등속 운동은 등 같다, 속, 속력이, 빠르기가 같은 거예요. 빠르기가 같은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빠르기도 같고, 그러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빠르기. 속력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속력 다른 말로 빠르기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예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20초 걸렸어. 겁나 느리다. 사실 25초 걸렸어요. 중학교 때까지 한 그래도 어렸으니까 날쌘죠. 나름대로 날쌘 거야. 20초. 고등학교 때는 25초 걸렸습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들. 100m 가는데요. 얼마라고요? 20초 걸렸다고요. 그죠?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5. 그 다음, 미터 퍼 세크. 네, 요게 빠르기 속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1초라는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 그치? 1초에 5미터를 가는 빠르기니까 100미터 가는데 20초 걸린다. 요런 게 속력이잖아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러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등속 운동이에요. 근데 방향도 그대로 그러면 직선입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빠르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매 순간 바뀌면 등속 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에다가 지우개를 매달아서 일정한 빠르기를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뭐 인공위성 같은 경우나, 그죠? 이러면 등속 원 운동이라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서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 등속 원 운동은 생략이에요. 그래서 그냥 등속 운동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등속 직선 운동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물체가 운동을 하는 건데, 이때 모두 빠르기 속력도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 등속 운동이에요. 됐어요? 이러한 등속 운동이 가능하려면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즉, 알짜 힘이 0이어야 돼요. 알짜 힘이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운동장에 굴러가는 공이 있어요. 걔가 굴러가다가 결국에 멈추잖아. 이유는 뭘까요? 마찰력 때문에. 그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찰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추진력이 계속 작용을 한다면, 즉, 어떤 물, 뭐 공이 뭐 2m 퍼 세크로 운동을 해요. 근데 마찰력이 작용해. 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5N 작용해. 근데 그 5N을 매 순간 없앨 수 있게끔 계속 추진력이 5N으로 계속 작용을 한다면 마찰력이 5, 근데 추진력이 5, 결국에 합력은 0, 알짜 힘이 0. 그럼 걔는 자기 속력 그대로 계속 갈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예 없거나 또는 이 힘, 저힘다 작용하더라도 결국에 알짜 힘이 0이라면 얘는 이 속력 그대로 쭉갈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등속 운동. 자, 등속 운동의 예는 뭐가 있다? 뭐 케이블카 나왔네요. 재미없죠? 이걸 계속 타고 가면 재미없지 않니? 처음에만 우와 하지, 그 다음에 하잖아요. 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 일정한 빠르기로 그냥 쭉 가는 애들이, 그죠? 네, 이게 등속 운동이고요. 자, 등속 운동을 우리가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얘는 저 위에 있는 애는 일단 다중섬광 장치, 다중섬광 내 글씨 왜 이래? 섬광 섬이에요, 장치. 그러니까 일정한 빠르기로 만 찍히는 거예요. 일정한 빠르기로만 후레쉬가 터져서 찍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 20, 40, 60, 80, 100 이러면 얘가 먼저 찍힌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물체 운동 방향은 이쪽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찍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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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힌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초 간격으로 후레쉬가 터지는 애야. 너무 느린가? 뭐 0.1초 간격으로 후레쉬가 터지는 애야. 그때마다 찍힌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일정한 시간 간격당 물체의 거리를 보고서 속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시간 간격도 일정한데 물체 사이 거리도 일정해. 그럼 얘는 뭐야? 아, 속력이 좀 일정한 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속력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가 0.1초 간격으로 찍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 0.1초 분에 이동 거리가 얼마요? 지금 0.1초마다
20cm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1분의 200cm죠. 그쵸? 그러면 200cm per sec. 200cm는 2m per sec. 요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얘는 시간기록계라는 기구로 찍힌 종이 테이프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기록계라는 기구가 있어요. 걔는 이제 책상 같은 이런 데 모서리에다 딱 설치를 해놓는 애예요. 거기에는 항상 위에 펜대가 있어. 이 펜대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내려와서 찍는 애예요. 그냥 난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랄까 무슨 코드깎이 인형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찍어. 찍기만 해. 거기에 종이 테이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종이 테이프면 찍히면 거기에 딱딱 자국이 남아요. 여러분 카드 쓰고 니네 카드 쓴 적 없죠? 있어요. 니네가 왜 써? 아, 보통 엄마가 와 카드를 주고 학원비를 계산하고 오라고 카드를 여러분들한테 주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놀랐어요? 멋있게 사인한 친구를 봤어요. 멋있게 사인한 친구를 봤어요. 자, 아무튼. 사인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찍 찢어서 주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기계로 나오는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사인하면 이렇게 찍 찢어서 뒷장 이렇게 주잖아요. 자국 남죠.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그 종이 테이프를 물고 이동을 하면 겨우 찍히고 찍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보면 물체 운동 방향이 이쪽이잖아. 그죠? 이동을 해요. 그지? 그러면 찍히고 물체 이렇게 간 거야. 그죠? 그러면 찍힌 점이 여긴 거예요. 그 다음 찍히고, 그 다음 찍히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체 운동 방향이 이쪽이야. 그러면 얘도 물체 운동 방향이 이쪽이잖아. 다중성 강장치는 얘가 먼저 찍힌 거잖아. 왜냐하면 얘는 그냥 물체 그 자체니까. 근데 얘는 물체가 이동하면서 남길 흔적이잖아요. 그죠? 이동하면서 남길 흔적이니까 먼저 찍힌 거, 그 다음. 근데 얘도 역시 뭐니? 일정한 시간 간격당 찍힌 타점 사이 거리가 간격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러한 등속 운동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자, 얘는 어때?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시간에 따른 시간은 보통 t라고 표현하고요. 이동 거리를 생각해 보자. 속력 얼마로 할까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5m per sec 할까요? 그죠? 100m 달리기하는데 20초 걸리는 선생님. 그죠? 자, 0일 때는 0. 그죠? 1초일 때 5m 가죠? 2초일 땐 10m 가고요. 3초일 때 15. 4초일 때 20까지겠지. 그죠?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속력은 얼마로? 선생님 5m per sec로 물론 100m 달리기 할 때 속력이 등속으로 가긴 힘들어요. 처음엔 좀 빠르지만 나중에는 아이고야 하면서 좀 느려지고 막 중간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제일 느려. 아이고 쪽팔려 하면서 다시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막 변동이 있겠지만 그죠? 등속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예요. 자, x축이 시간 t 단위는 초 단위. 그다음 이동 거리 s 단위는 미터 단위. 됐어요? 그럼 우리가 0에 0, 그다음에 1일 때 얼마? 5m, 2일 때 10m, 뭐 3일 때 15, 뭐 4일 때 20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다른 말로 ST 그래프라고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챙겨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기울기라는 겁니다. 기울기.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야?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입니다. X축을 봤더니 시간 분의 Y축을 봤더니 이동거리. 어라? 시간분의 이동거리. 결국 뭘 얘기하더라? 속력을 얘기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 속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크면 속력이 빠르네. 기울기가 작으면 속력이 느리네. 그죠?
요런 애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요런 애가 있다. 얘가 A고 얘가 B야. 누가 더 빠른 애야? 기울기가 큰 A가 더 빠른 애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볼수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딴딴딴딴딴딴 2초라는 동일한 시간이 흘렀을 때 B는 요만큼 갔죠? 이동거리. A는 이만큼 갔죠? A가 더 많이 갔지. 그건 A가 더 빠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시간 속력 그래프, 그죠? 즉 VD 그래프를 볼 거예요. 얘는 시간 t에 따른 이때 초 단위 속력 v, 속력은 미터 퍼 세크, 초속 단위 이렇게 가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한 걸로는 5미터 퍼 세크죠. 시간이 지나도 나는 계속 5미터 퍼 세크로 등속 운동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는 등속이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축, 즉 x축에 어떠한 나란한 또는 평행한 그래프가 나오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길 건 무엇이다?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 다른 말로 면적. 그죠? 자,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 면적. 그쵸? 그죠? 면적,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그럼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 속력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맞죠? 속력은 우리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눴죠. 선생님 100m를 걸린 시간 20초로 나눴잖아요. 이 식을 살짝 변형하면 S는 그랬어요. S는 V 곱하기 T가 됩니다. 그쵸? 즉, 속력 V 곱하기 시간 T는 결국 이동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4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계산해라. 그러면 자, 나는 5m 퍼 세크로 등속 운동했습니다. 얼마? 4초까지요. 그죠? 그럼 4초 동안 이동거리는 분자 세크, 분모 세크 약분해서 5, 4, 20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요 면적은 20m다. 됐어. 그래서 아래 넓이가 넓으면 당연히 이동거리가 큰 것이다. 아래 넓이가 어떻게 넓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등속 운동으로 쭉 가는데 아래 넓이가 넓다는 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잡아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동거리가 길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등속 운동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지? 어떤 운동인지 감을 잡으시고요. 그 운동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다음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속에서 기울기와 면적을 의미하는 바를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 풀어보셨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정답 확인하고요.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자, 다음 그래프는요, 속력이 일정한 물체 그랬어요. 자, 속력이 일정하다. 다른 말로 뭐야? 등속입니다. 그죠? 등속 운동하는 물체 A부터 D의 운동 결과를 간단히 나타낸 그래프다. 이 중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 애를 물어보는데 봤더니 어때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죠. 그죠? 시간 t에 따른 이동거리 s. 그죠? st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야? 자, 속력이 일정한 애도 시간이 지나면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여기서 무엇?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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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죠. 그죠? 기울기가 제일 큰 누구? A가 속력이 가장 빠른 물체의 운동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동일한 시간, T라는 시간을 여러분 잡아주시면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가장 이동거리가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지?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도 속력 부위가 일정한 걸 보고 여러분들은, 아, 너 등속 운동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 빗 끊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즉, 시간에 따른 속력,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예요? V 곱하기 T잖아. 그죠? V 곱하기 T는 뭐야? S죠. 그죠? 바로 뭡니까?
이동 거리다라는 거, 그죠? 이동거리라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가 운동과 에너지라는 물리파트 들어와서 첫 번째 등속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우리 펑순이의 일기로 재미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